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월 전략 표현 특강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선정한 주제는 한국인들이 헷갈려하는 친구와 약속 관련된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친구를 만난다라고 하실 때그 만남 자체에 대한 명사를 잘못 쓰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이제 많이 오류를 범하는 표현 중에 하나 이제 어포인먼트라는 표현을 친구의 만남으로 잘못 오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포인먼트는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가까운 지인을 이야기할 때는 쓰는 명사가 아니고요. 보통은 좀 공적인 만남들 있죠. 뭐 변호사와의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간 서비스 예약이라든지, 뭐 상대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일 때 보통 appointment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 진료 예약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 doctor appointment, 혹은 뭐 doctor's appointment, dentist appointment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죠. 친구와의 약속을 뭐 friends appointment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대신 뭘 써야 되냐? 자, 위에 보시면 세 가지 표현이 있죠. 친구와의 만남 그냥 meeting이라 그래요. 물론 meeting이 뭐 업무적인 회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냥 그 만남 자체를 이야기할 때는 명사로 meeting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의 약속, 만남 이런 이야기를 할 때요, 굳이. 일단 뭐 모임이라는 단어로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모임은 gathering이라고 하고요, gathering. 그다음 친구의 약속. 너 오늘 밤뭐 약속 있어? 할때 plans라고요. plan이 원래는 계획이라는 의미죠.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하면 너 오늘, 아, 오늘이래. 이번 주 주말에 친구와 뭐 약속이나 뭐 다른 약속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 이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잘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이제 만남과 모임 약속이라는 표현들을 문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친구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이제 친한 친구라고 이제 강조해야 될 때가 있죠. 상대가 모르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다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픽에서 아, 내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할때 상대방은 모른다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친구의 이름을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best friend라고 한 명만 지정해서 가장 친한 친구라고 특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close friend, close friend, 가까운 친구.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베스트는 이제 말 그대로 최상급이기 때문에 이제 한 명만 지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넘버 원만. 그 다음에 close friends 하면은 그냥 여러 가까운 친구 중에 가까운 친구는 우리가 많을 수 있잖아요. 뭐 3명이 될수 있고 뭐 30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close는 이것도 동철 이의어가 있죠. 문 닫는, 닫는이라는 의미의 이제 close도 있잖아요. 닫는. 철자는 똑같은데 발음과 뜻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동철 이의어라고 하는데 발음을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가까운이라는 의미로 발음하실 때는 S를 쌍시옷으로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음호화돼서 close 이렇게요. close, close friend.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뭐 이름을 굳이 언급을 하고 싶다면 뒤에다 붙이세요. called 누구누구 이렇게요. 그냥 이런 설명 없이 일반 명사 설명 없이 고유 명사 쓰면 제가 안 된다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은지, 뭐 민수 이렇게 하면 뭐 상대방이 그게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저 처음 우리가 그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가 모를 거라는 전제하에 고유 명사를 쓰기에 앞서서 이런 일반 명사로 설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요. 그게 결국에는 의사소통 능력이랑 직결돼 있는 또 나의 표현 실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고유명사 사용하실 때 일반 명사랑 꼭 같이 사용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조금 더 심도 있는 표현으로 들어가 볼게요. 친구랑 나중에 연락을 하다,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touch base라는 표현을 써요. 자, base가 원래 그 야구에서 유래된 표현이잖아요. base 아시죠? 그 야구 선수들이 이게 터치를 해야지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touch base는 나중을 기약해서 연락을 하다, 만난다라는 의미로 통합니다. 만난다라는 뜻도 돼요. touch base. touch base with 누구누구 하면 이제 보통 그 대상과 연락을 하고 만난다라는 뜻이 되죠. 자, 그다음에 do some catching up.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요. 우리 친구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술 먹고 밥 먹는 거에 앞서서 일단은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되잖아요. 근황에 대한 토크. 우리 왜 근황 토크 하죠?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무조건 근황 토크 해야 돼요. 자, 근황 토크는 do some catching up. 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Do some catching up. 누가 하다고요? Catch up이 따라잡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서로에 대해서 따라잡는다라는 뜻으로 통하겠네요. 그게 결국에는 근황 토크를 하다죠.
뒤에다가 이제 뭐술 한잔 하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 것들을 붙여주기도 하거든요. Do some catching up over some drinks. 이렇게요. 아니, over some coffee. Over a cup of tea. 뭐차 한잔 하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이런 걸 이제 뒤에 붙이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밖에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할 때는 chat이랑 talk를 쓰셔도 돼요. Chat about something. 뒤에는 주제가 나와야 되겠죠. Chat about something. 혹은 talk about something. With 누구누구. 누구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주로 무엇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나눌까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포괄적으로는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죠. 서로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자, common interest라고 해요. 취미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관심사 자체를 얘기할 때요. common interest. common interest. 그리고 자, 먹고 사는 이야기. 제일 많이 이야기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이야기. life in general이에요. Life in general, life in general. 일반적인 면에서의 삶이기 때문에요, 직역을 하면. 자, 그 다음은 가장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제일 어려워 하시는 만나다라는 동사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 자,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의미를 좀 구분을 해볼게요. 자, 우선 만나다라고 할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동사는 meet일 거예요, meet. 자, 물론 이제 만나다라는 뜻이 있죠. 자, 그래서 만나다, 친구 만난다 할 때도 써요, 실제로요. 만나다, meet. 근데 이제 meet는 약간 뭐 토론이나 무엇을 위해서 만나다, 아니 뭐 우연히 만나다, 뭐 이런 의미로써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캐주얼한 상황에서 친구랑 만난다라고 할 때는 가장 많이 쓰는 동사는 아닙니다, 사실상. 그 다음에 뭐 meet up 이런 것도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근데 meet up은 약간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난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네, meet up with 누구누구 할 때. 자, 이거는, 그러니까 좀 오피셜한 무슨 동아리나 아니면 뭐 동창회, 뭐 목적이 있어서 만난다 할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많이 쓰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eet up. 자,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럼 see라는 동사도 되게 많이 써요. 네, I wanna see my friend. 이렇게 see. 오랜만에 만나다. 자, 그 다음은 또 get together라는 표현도 있어요. 고급 동사예요. 자, get together. get together가 뭐죠? 일단은 이렇게 모인다는 뜻이죠. 함께 모이다. 함께 모이면 뭐 하겠어요? 만나서 시간을 보내겠죠. 그래서 만나서 일정 시간을 보낸다라는 의미로써 통하고요. hang out 같은 경우도 영어 공부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들어보셨죠? hang out. 동사로서 쓸 때는 어울려서 놀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가볍게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다. 이럴 때 많이 쓰죠. hang out. 친구랑 논다고 해서 playing이라는 동사를 쓰진 않잖아요. 대상이 사람일 땐 play with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애기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만나다라고 할 때, 이렇게 다양한 동사를 또 사용하는 거를 목표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에 따라서 또그 용례가 좀더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또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친구 관련된 특강 표현은, 표현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만한 유용한 주제를 들고 전략 특강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8월 특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